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평생 현역으로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이 그렇게 살아야죠. 저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든 성취감을 얻는 것이든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든 전문성 발휘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남을 돕는 봉사를 하는 것이든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는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현역에서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한 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살고 다른 한 명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니기 싫은 회사를 꾸역꾸역 억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경제적 방법은 이 지긋지긋한 회사라도 이 나이에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같은 현역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상황은 질적으로 너무도 다릅니다. 앞에 현역은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고 뒤에 현역은 아마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학교나 회사 가기 싫어서 아침에 눈 뜨고 이불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너무도 너무도 징글징글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 속에서 개겨볼 만큼 아주 최대한 개겨보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죠. 뭐 출근은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동안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생 충만하게 살아보자는 뜻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평생 동안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국민연금을 너무 믿었다. 출생률 저하로 피라미드형이어야 할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을 거쳐 점점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기사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지해서 노후 대비에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절약하고 살면 국민연금으로 먹고 살지 않겠어? 이런 막연하고도 위험천만하기까지 한 여유로움을 부린다니까요. 언젠가 한 영상에 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노후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할 때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돈이야 쓰기 나름이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두 노인네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직장 다닐 때야 우스워 보였을 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은퇴 이후에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40년간 부어봤자 내가 필요한 월 생활비 300만 원에서 턱없이 부족한 연금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6월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65세 성인 100명 중 3명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수령액이 월 평균 53만 6천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50여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싫으나 좋으나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50대 넘어서도 갚을 빚이 남아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60대라고 하면 분명 노인이었습니다. 환갑잔치가 있었을 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 5, 60대는 외모나 건강 상태에서 모두 청년입니다. 60대를 노인 취급하는 곳은 회사와 언론사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특히 언론사는 50대부터 고령자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대를 가장 먼저 맞이해야 할 언론사가 뒤처져 있는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외모와 건강 상태가 청년들과 진배없다지만 50대가 돼서도 노후 대비 없이 청년처럼 살아간다면 문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60세가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연령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등 온갖 이유로 5, 6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부터도 회사에서 퇴물 취급받고 뇌몰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작년 2020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49.7세입니다.
4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1.2세가 또 낮아졌다고 하니까 현실은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언제 쫓겨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은퇴 이후, 재정관리의 핵심은 고정비를 줄여서 생활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 제일 부담되는 고정비는 뭐니뭐니 해도 대출금 이자일 겁니다. 이 부담에서 벗어나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거죠.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빚이 있다면 그 이자를 갚느라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적은 수입을 모아 모아서 대출 원금을 갚기란 더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을 줄여서라도 대출 원금을 싹 갚아버리고 적어도 60대는 빚 없는 인생이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 욕심이 어디 그런가요? 은퇴 준비한다면서 오히려 남의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구입했다가 큰 코다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빚내서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성공기 뒤에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미처 알려지지 않은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투자도 좋지만 빚내서 하는 투자는 그나마 벌어놓은 재산도 날리고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했다. 없던 사람이 소비를 늘리긴 쉬워도 잘 쓰던 사람이 습관을 바꿔 검소하게 살기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물가가 비싸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네를 고집하고 주말 외식을 꼬박꼬박하고 취미생활을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 큰 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은퇴 전 생활을 고집하고 또 바꿀 생각이 없다면 아직 은퇴할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잘해서 쓸 돈이 넉넉하다면 모를까? 은퇴를 했음에도 예전 생활과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 계속 일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에게는 청춘을 보낸 그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시기가 전성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고행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절감하고 생각과 태도를 바꿔 진지하게 노후 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유, 뭐 지금까지 계획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버텼는데 나중에도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 말입니다. 회사 밖은 지옥이란 말을 하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이지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철저한 노후 대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